습도 높은 무더위 속에 곳곳에 기습적이고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오늘 늦은 저녁까지 대구 경북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적게는 5mm, 많게는 60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요란한 소나기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시간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지역이 오늘 폭염 경보로 강화된 곳이 많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내일도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는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높은 습도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의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와 경산이 26도, 안동이 25도, 포항 역시 26도로 시작하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대구와 경산이 35도, 안동이 34도, 경주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바다에는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울릉도 독도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7시 대구 경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